대변기 세척 밸브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밸브 부분은 사실 고장이 잘 안 나고 조작 부분하고 기타 이런 부분에서 물이 새가지고 한번씩 교체를 해줘. 일단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밸브 수도 밸브를 잠가야죠. 잠가주면 일단 물이 안 나고 제가 잠가주고 풀어서. 상해가지고 요즘 물이 샌다. 혹시 선생님 그 바퀴만 교체하면 그것도 하려면 안 되나요? 바퀴는 기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그 바퀴만 교체하면 어차피 다른 좀 이따가 또 다른 것도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교체하는 김에. 같이 하는 게 나아야지. 모르니까요. 이 부분이 밸브 부분입니다. 이게 밸브. 이게 안 맞네. 회사 거마다 다 틀려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까지 갖다 갈아야 되네. 얘도 많이 낡았으니까 갈아야 되네. 수돗물 잠그고 수돗 계란도 잠그고 얘 갈아야 돼. 얘까지 갈아야 돼. 이게 얘랑 이 기계가 세트인데 이렇게 맞는데 이건
고장이 안 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 가면 되는데 이게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똑같지가 않네요. 그래서 얘가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갈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이 부스도 드라마를 잠그고 얘도 갈아야 되네요. 이 안에 걸 잡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아까 같이 돌아버리면 안에서 물이 새버려요.
원래 그 길이가 길이 왜 세우고 길이가 길을 맞춰줘야죠. 길을 맞춰주는데. 동강 카택인데 이게 없으면은 세톱으로 해도 돼요. 너무 처음에 너무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. 약간 들어 올리면서 놓쳐야 되기 때문에. 주이지 말고 다 마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부 다 마신 다음에 꼭 줘야 돼. 또 잘못했네. 또 잘못했네. 아, 아까 이렇게 밑에 거랑 맞게 들어갔는데, 이렇게.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. 위에 거는, 여기다가, 밑에만 끼우고. 이게 이제 바퀴에 들어가야 돼. 이거는
대성함 보면은 맞았는데 잘 안 들어갈 때 있어요. 그럼 반드시 옆을 옆에서도 봐야 돼. 그럼 똑바로 되는지 알 수 있지. 뭐든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. 억지로 들어가면 그 잘못된 거야. 자연스럽게 부드럽게. 구멍 꽉끼기 때문에 너무 세게 주면 안 돼. 이게 살짝만 조여주면은 물이 안 새요.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어요. 자, 이 정도면 거의 작업이 끝났는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. 튀어나오지 않게, 튀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풀어주면 돼. 자, 물이 새는 데가 있으니까 다 수리가 걸려.